네, 반갑습니다. 한 분도 반가워하지 않으셨군요. 네. 한동혁 간사님. 네. 네, 지난주에 터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터키에 한 5일 정도 더 머물렀습니다. 제가 굉장히 파스티브한 사람인데 코비드에 파스티브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들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선교는 가장 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저희 CCC가 이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사역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나누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CC는 대학생 선교단체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저희 선교도 합니다. 학생 선교단체지만 현재 37개국에 360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파송 선교단체이기도 합니다. 한국 CCC는 크게 세 축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SLM이라고 하는 캠퍼스 사역, 그 다음에 파워 투 체인지라고 하는 커뮤니티 사역, 그리고 선교, GSM이라고 하는 글로벌 샌딩 무브먼트라고 하는 선교 사역, 이렇게 세 가지 사역으로 큰 세 축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LM은 캠퍼스 복음화를 돕고, 파워 투 체인지는 민족 복음화를 돕고, GSM은 세계 복음화를 돕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 방향입니다. 저는 이 GSM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 CCC는 10가지 선교 전략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넥션 스쿨이라는 선교 기초 선교 훈련, 그리고 매년 2천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단기 선교, 그리고 선교 기도 운동, 그리고 쇼텀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스팅트 사역, 그리고 해외 캠퍼스 개척을 하는 A6 프로젝트, 국내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BI 사역, 그리고 유튜브 사역으로 시선 TV라고 하는 CCC 선교 TV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장기 선교사 파송, 그리고 미전도 종족 사역을 돕는 마게도냐 프로젝트, 그리고 비전트립 프로그램인 히위고까지 10개 정도의 사역을 가지고 저희가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는 이 10개를 다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부분에 하늘길이 막히고 하면서 이 10가지를 다 진행할 수 없어서 저희가 집중해서 코로나 시대에 네 가지 전략에 좀 집중을 하게 됐는데요. 온커프캠이라는 전략입니다. 온라인 선교, 커넥션 스쿨, 프레이어 무브먼트, 그리고 선교 캠프, 이렇게 네 가지 온라인 사역에 저희가 집중을 했는데, 오늘 저는 이 네 가지 사역을 간략하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온커프캠이라는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은 온라인 선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선교를 갈 수 없게 돼서 저희는 대안을 찾다가 온라인 선교라는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한 2년째 하면서 다양한 사역 모델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온라인 선교, 비전트리 형태의 온라인 선교, 그리고 현지 사역을 돕는 강화 사역 형태의 온라인 선교, 그리고 현지에 아무도 없지만 맨땅에 헤딩하듯이 개척하는 그런 개척 사역,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 세 가지 사역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고요. CCC는 한 70% 정도는 강화 사역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공적인 사역들이 저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기대한 이상으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졌는데요. 파키스탄 카라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태권도 온라인으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새로운 친구들이 전도되고 영접하고 하면서 50명이 코리안 나이트 전도집회 참여했고 25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중에 12명이 계속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수의 학생들과 훈련되지 않은 학생들과 같이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요 3개월 정도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우리 한국팀 6명과 현지 학생 7명이 같이 처음 만나서 그 온라인으로 이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3개월 뒤에는 전부 다 순원들을 제자들을 만들어서 3개월 만에 여러 캠퍼스들이 개척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네, 요 장면은 T국입니다. T국인데 무슬림 백그라운드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학생들이 생겼고 이 학생들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그 찬양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사운드 좀 켜주시고요. 이 무슬림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상명령 성취를 돕자는 내용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난주에 터키에 가서 여기에 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만나서 그들이 변화된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단순히 그냥 크리스찬 모임에 오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로 훈련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듣고 굉장히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가장 많이 효과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툴이 한글학교입니다. 그래서 한글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모집되고 특별히 최근에 한류 열풍들이 K-드라마, K-무비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접근을 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최근에 40명이 한글 학교에 등록하고 그중에 20명이 전도집회에 참석해서 7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도 바로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 방법들을 저희가 요것에 제한되지 않고 계속 창의적인 방법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크림에서 한국 교회 전체가 단기 선교한 숫자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숫자가 3,80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보고 생각보다 좀 적다. 이 온라인 선교를 포함한 숫자인데요. 그중에 CCC가 온라인 선교에 참여한 숫자가 1,600여 명입니다. 전체 약 한 43% 정도의 사역들을 저희가 해가면서 새로운 길을 좀 뚫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선교만큼 효과가 있진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나 온라인 선교는
오프라인과 함께 갔을 때 굉장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다 하는 것을, 기대 이상의 툴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면서 온오프를 병행한 하이브리드 사역들을 진행을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온커프캠의 온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인데요. 커넥션 스쿨입니다. 이 커넥션 스쿨은 네 가지 연결, 주님과 연결, 세상과 연결, 사명과 연결, 지체들과 연결, 이 네 가지 연결을 가지고 저희가 강의들을 디벨롭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카이로스나 미션 퍼스펙티브스나 이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들이 굉장히 수준이 있는 훈련, 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훈련들이라서 선교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나 선교의 기초를 배워야 할 그런 한국 교회에 너무 높은 훈련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기초반으로 이 커넥션 스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강사 훈련 한 번만 받으시면 모든 자료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것을 직접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툴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단체들과 저희가 MOU도 맺고 함께 협력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재도약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진행이 됐고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021년입니다. 이제 막 1년 정도 지난 훈련이고요. 현재 12기 강사 훈련이 진행 중이고 8월 달에 13기, 14기 해외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전반, 저녁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한 기수당 30명으로 제한합니다. 저희가 코치 자원들과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기수당 30명으로 좀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선교는 물론 선교사 양성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별로 상황에 맞게 자체 선교 훈련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엔 30년이 넘는 선교 경험과 현지 사역에서 얻은 노하우까지 담았다고 하는데요.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넥션 스쿨은 하나님, 세상, 사명, 지체들과의 연결이란 네 가지 연결고리를 주제로 각 교회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독려하는 선교 기초 훈련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김장생 선교사 부부가 30여 년간 선교 노하우를 활용해 기획 개발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선교 훈련에서 시작해 한국교회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지역교회가 자체적으로 선교 훈련을 진행해 건강한 선교 공동체를 이루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이 컨텐츠와 모든 쓸 수 있는 툴을 다 제공해드려서 담임 목사님들이 이 90%의 선교 미관심자들, 아직 관심을 갖지 못한 이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커넥션 스쿨은 복음과 선교의 기초부터 중단기 선교, 지도자 과정까지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교회 목회자가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면 교회 내에서 선교 교육을 할 수 있고 강의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커넥션 스쿨은 일반 성도도 이해하기 쉽도록 선교 이론을 풀어냈고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도 담았다고 김 선교사는 설명했습니다. 커넥션 스쿨은 전문가 검증 과정도 거쳤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CCC 선교전문위원, 선교단체 대표 등이 검증에 참여했습니다. 커넥션 스쿨에 참여한 목회자와 선교 리더들은 선교 기초 이론을 배우고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 유익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커넥션 스쿨은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한 비전과 한 마음으로 무장시켜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선교적인 삶, 그리고 나의 사명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커넥션 스쿨은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인 현재 2기 온라인 지도자 과정을 시작했고 다음 달에는 서울과 광주 등에서 새로운 온라인 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네, 지난 한 1년 정도 전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지금은 수십 여 회의 커넥션 스쿨이 교회와 단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푸인데요. 프레이어 무브먼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니까 우리 기도라도 하자. 그래서 현지하고 줌으로 연결해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처음 시작한 모임이 파프리카, Pray for Africa 해서 파프리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금 2주마다 한 번씩 계속 지금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본을 위한 기도 모임은 자판기, 자판 기도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남미를 위한 기도 모임은 아미고, 아메리카 미션 고, 네, 그런 의미고요. 파키스탄을 위한 기도 모임은 파키스탄의 별이 되어주세요. 파스타, 그 다음에 뭐 파타이, 파인애플, 뭐 레바논을 위한 기도 모임은 레바논 코리아 드림, 그래서 레코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17개, 아라비아를 위한 기도 모임은 아라비안 나이트, 이렇게 한 17개 정도가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씩, 또 많이 모이는 곳은 매주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모멘텀들이 모아져서 또 하늘길이 열렸을 때 이들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캠은 선교 캠프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못 모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선교 캠프를 진행을 해서요, 매년 수백 명씩, 적게는 한 400명, 많게는 한 600명씩 참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CC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청년 대학생들을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는 일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요. 바깥에 저희가 커넥션 스쿨 브로슈어를 비치를 좀 해놨습니다. 그 리플렛은 하나씩 다 가져가셔도 괜찮고요. 그 샘플로 교재하고 강사용 교재를 갖다 놨는데, 눈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